특히나 이제 나중에 회원님 제가 가슴 해드릴 건데, 가슴 하시면은 가슴 가동 범위에 진짜 많이 도움돼요. 그리고 회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슴을 많이 벌리면 또 이득이 되는 데가 있죠. 자, 회원님 데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데드리프트가 가슴을 살려놓으면 등과 허리가 보호되면서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힘만 늘리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회원님 같은 경우는 해볼게요, 데드리프트를.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회원님이 무릎 각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무릎이 너무 많이 굽으면은 대퇴로 가버리잖아요. 그쵸? 너무 많이 펴지면 햄스트링으로 가고. 근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나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하는 경우에는 종아리가 절대 수직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가동 범위를 늘리려고 하면 무릎이 이렇게 회원님은 굽어지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릎을 내가 안 잡아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햄스트링 자체가 단축돼 버리면, 그러니까 근육이 뭉쳐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햄스트링 뒤쪽이 짧아지면 내가 이거를 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굽거나 무릎이 밑으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나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여기를 좀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10까지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그러면 가동 범위를 내가 편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엉덩이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햄스트링만 제가 한번 풀어 드릴 거예요. 이쪽에 한번 누워 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편하게 무릎을 완전히 핀 상태에서 한번 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 한번 들어 볼게요. 다시 왼쪽 한번 들어 볼게요. 무릎을 핀 상태에서. 자, 회원님은 오른쪽보다 왼쪽 뒤쪽에 유연성이 떨어져요. 여기가 많이 수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엎드려 보세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건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셀프로 할 수도 있고, 노출이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크림 바르고. 자, 맨 처음에 움직이면서 걸리는 부위를 찾을 거예요. 여기 밀다 보면은 여기 느껴지세요? 툭툭툭툭툭툭 걸려요. 여기 위에는 괜찮고 하단부가 많이 그러네요. 그러면 너무 아프면 얘기하세요. 이쪽이 지금 걸려요, 아래쪽이. 그 부분을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근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요, 다르죠. 이 근막 이완 자체가 되는 강도가 다르죠. 내 몸을 그냥 가서 굴려서 비비는 거니까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랑은 다르죠. 저도 이 근막 이완을 지금 배우고 있는 이유가 도움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나중에 회원님 제 가슴 해드릴 건데, 가슴 하시면은 가슴 가동 범위에 진짜 많이 도움돼요. 그리고 회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슴을 많이 벌리면 또 이득이 되는 데가 있죠. 등이죠. 등 운동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자, 데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 많이 안뺄 거예요. 다시 일어나시고. 어떠세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편한 느낌이 드세요? 오른쪽은 좀 어떠세요? 오른쪽까지 풀면 조금 더 좋긴 하겠죠. 다시. 내가 숙일 때 여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상작용으로 무릎이 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완 범위가, 가동 범위가 확보가 되면 내가 무릎을 뒤쪽으로 뺀 상태에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걸 줄였어요, 햄스트링을, 그러면 밑으로 굽어버리죠, 다리가. 그러니까 컨벤셔널 자세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자꾸 해주시면 좋고, 제가 종종 해드릴 거예요. 회원님,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너무 제가 이제 옆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회원님 이제 저를 레슨을 몇번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저는 레슨할 때 입을 가만 안 놔둬요. 1시간 내내 떠들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회원님이 너무 부담 갖고 하시지 마세요. 운동은 진짜로 내가 너무 부담이 가져버리면은 그때부터 재미없어지거든요. 회원님 운동신경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습관이 너무 많이 몸에 밴 거예요. 고쳐진다라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